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라그나로크 이제 지금 CBT 기간입니다. 라그나로크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플레이해보면서 리뷰를 좀 해드릴 건데 함께 살펴보고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고 아까 하던 구간들이 있어서 쭉쭉 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좀 해놨거든요. 울프 토바럭, 약간은 벌레를 잡았는데 이제 어느덧 울프 잡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스킬을 보시면 제가 지금 번개 스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번개 스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개가 왠지 조금 넓게 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번개 위주로 좀 때리고 있어요. 자, 일단 울프 15마리. 라그나로크의 그 옛날 감성이 잘 살아있죠. 저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사냥 되나요? 자동사냥 됩니다. 자동사냥 되는 아주 약불 게임. CBT 1차 깜짝 푸시 선물 잘 받았고요. 이봐,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사냥하러 다시 가겠습니다. 3마리 잡았고 지금 레벨이 24니까 저는 여기서 스탯이 어려워서 스탯 추천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화염 매지션으로 해가지고 추천 스탯을 받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에서 나 이제 썬더스톤 요거를 올려요. 자, 지금 저는 번개 스킬로 갑니다. 포이즌 스토어 토벌하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퀘스트 위주로 진행만 해도 레벨이 금방금방 오르니까요. 저도 어느새 레벨 24거든요. 그 옛날 우리의 감성이 아주 잘 살아있으면서도 또 레벨도 잘 오르고 게임도 쉽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RPG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세계관이 복잡하거나 플레이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내가 일단은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쉽고 간단해요. 스탯 이런 거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막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천 스탯 다 나오고 스킬은 내가 원하는 한 계열로 쭉쭉쭉 올리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와, 전설의 장비 두 개 장착 구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사냥 바로 넣으면 이제 올 것 같지 않아요? 자동사냥 가능합니다. 자동사냥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포링포링. 자, 이쪽 사냥 가서 레벨 21짜리 포링이라 그러는데 쉽지 않네요. 레벨이 25가 됐네요. 다시 스탯을 추천 받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야. 난 믿고 있다고. 오, 됐어요. 됐어. 렛츠고. 자, 전설 받았고요. 거래소에서 아까 저거 카드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 몬스터 카드, 5급 등급 카드.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아마 몬스터 카드 여기 있죠. 이거를 장착을 해야 되죠. 카드 장착. 전설 장비에 카드를 다 넣는 거야. 카드 장착. 장비에 카드를 붙이는 거네. 수령. 자, 카드도 붙였다. 씨, 뽀반지 얻었다. 와우. 렛츠고. 지금 전설 장비도 꽤나 꼈고요. 뭔가 키우는 맛이 좀 있어요. 지금 제법 강해진 느낌입니다. 이 게임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저는 좀 지루한 게임을 하다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지금 레벨 25까지 오면서 엄청 막힌다거나 좀 지루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매지션을 선택하고 라이트닝으로 키우고 있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썬더스톰 올려줍니다. 자, 썬더스톰 올려줄게요. 렛츠고. 자, 요요 투벌 중. 여기 요요가 많구만. 용전투 박스에 가야죠. 아, 요거 용량 생각보다 안 커요. 용량 생각보다 안 큽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RPG, 옛날 라그나로크 감성 잘 살아있는 게임, 이렇게 알고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 모바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까. 많이들 파티에 초대하네. 근데 파티 초대하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경험치가 빨리 올라. 꼬리 하나만 달라고 해독해 하자고.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한 마리 더 잡으면 꼬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령 가능. 자, 포인트 획득. 수령 할만합니다. 왜냐면 우리 보는 친구들은 알 거야. 내가 이제 찐텐인지 억텐인지. 이게 억텐이면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하품할 수도 있어.
야, 퀘스트가 이게 복잡하잖아? 세계관이 복잡해서 퀘스트가 복잡하면 이거 막 중간에 막히고 이러잖아? 그러면 나도 중간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아, 이거 다 먹었네. 생각하는데 아주 수월해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레벨 26까지 오잖아? 자, 제출합니다. 나는 RPG는 쉽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숲의 남쪽으로 가보세요. 렛츠고. 숲의 남쪽 왔고요. 숲의 북쪽으로도 가봅시다. 아, 여기 한번 전투 한번 가볼까? 전투 되나? 아, 전투 되네. 그럼 나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아, 하비천은 강력합니다. 자동사냥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막 어렵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자 하는 거고, 여기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맵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메리트가 있지. 타로 카드를 한 장을 수집해야 되는데. 오케이, 수집 완료. 스타이너 토벌하기. 어우, 엄청 많네. 12마리면 꽤 많네요. 지금 돈이 그래도 넉넉히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거 한번 사보자. 싸니까 일단 사는 거야. 키로 올리자. 아, 썬더스톰 오늘 10개 다 찍고 싶다. 저거 10개 다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자, 어,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거 PC버전은 안 나왔나요? 네, 아직 PC버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식 출시되면요, 구글 플레이 게임즈에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 직업이 뭐 있냐고? 아까 보니까 막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한 세네 가지 직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조금 광역딜 때리고 싶어가지고 매지션을 선택했어. 그리고 라그나로크 매니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재밌을 겁니다. 아, 썬더스톰 10개 찍었다. 오호. 이제 썬더 쪽은 이제 잘 될 거란 말이지. 자, 네 마리 남았어요. 쿠파 한 마리 남았다. 쿠파 한 마리 남으면 자동전투를 모든 몬스터로 걸어놓고 여기를 한번 휩쓸고 가야겠어. 레벨 28이 되겠지? 아까 내가 그거 스킬포인트 올리니까 속도가 빠른데, 게이지 차는 시간이 빠른데. 지금 부프링 또 있잖아. 와, 여기다, 여기야. 바로 여기야. 진짜 여기네. 이야, 미쳤다. 여기다, 여기야. 이런 데로 왔어야지. 아, 씨, 사냥할 맛 나네. 계속 라이팅이 쓰는 거야, 여기서. 와, 노다지다. 바로 여기가 노다지야. 아, 또 여기 노다지 또 알고 왔네, 또.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라그나로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공식 라운지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더 라그나로크 치신 다음에 게임 라운지, 공식 라운지 들어가셔서 다양한 이벤트 만나보시기 바라고, 사전 예약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예약이랑 이벤트 정보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자체가 어쨌든 라그나로크를 계승해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기존 느낌 그대로 가져갑니다. 퀘스트만 보고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레벨도 빨리 오르는 편이라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해보실 수 있고, 그래픽이나 맵이나 BGM, 옛날 감성 정말 잘 살아있어서 라그나로크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튬 거래소 뭐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콘텐츠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콘텐츠까지 좀 같이 즐기시면은 더 재밌게 질리지 않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라그나로크 모바일 RPG 게임으로 추천드리고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